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남산. 전망대에선 서울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도 보입니다. 보안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개방적이고 글쎄요. 상황을 다 둘러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 면이. 남산 둘레길엔 전에 없던 경비 인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자 경찰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다가 보이는 데서 지난해 8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근처 공원에서도 쉽게 바라다 보이고 통제하는 경찰이나 안내문도 없습니다. 그 용산공원이 개발지잖아요. 주변에. 과거의 청와대와는 지형, 지리적으로 좀 달라요. 주변의 건물들이, 민간 건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고층 건물이. 이게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건 안보 문제였습니다. 저희 남편 사무실이 이쪽인데 자기 사무실에서도 보인다고. 저희는 창문 열면 거기 다 보여요. 거기 이렇게 차들 이렇게 들어가 나가는 게 다 보이죠. 어, 대통령실 정문이 이렇게 들어가 현관 들어가는 게 다 보여요. 창문 열면. 이 아파트에선 대통령실이 얼마나 잘 보일까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대통령실 보이고 합창 건물 보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이고요. 움직임도 다 보여요. 운동장의 사람들도 드나드는 차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진짜 아니... 대통령실 뷰네요. 대통령실 뷰. 대통령실 바로 옆엔 여전히 미군 기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군 기지하고 자마라 사이에 있고 대통령실이 이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운동하다 공 차면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군 그 카츠시한테 공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엔 한국을 염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안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3월 1일자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 TS는 top secret입니다. 1급 기밀을 의미하는데 1급 기밀이란 공개됐을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미국 정부는 도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보도 후 5일 뒤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미 공군 일병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첩보 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저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현장에선 이삿짐을 옮기는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돋대기 시장이죠.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세계 정보기관원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아니면 그 현장의 상황을 듣고서 만약에 도청 장치를 안 했다 그럼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질서하고 어질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연히 보안각서 이런 거 다 쓰고 들어가죠. 당연히. 보안각서에는 뭐 먹었어요? 그냥 사인 거죠. 하고 신분증 다 맡기고 들어가죠. 당시에 사람들이 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죠.
한 분씩 따라다녀요? 한 분씩은 아이고 오래 들렀다 나왔다 이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엔 수백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작업에 투입됐다는 김모 씨. 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조치가 있었지만 과연 현장에선 잘 지켜졌을까? 워낙 좀 정신이 없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인부들께서는 그거를 작동시키지 않고 들어가면서 했다 하면서 들어가서 안에서 뭐 통화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지하 2층은 지하 벙커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런 국방 관계자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뭐 회의를 하고 그런 장면을 봤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출입하려면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날에 문자로 보통 통보를 받아요. 그냥 국방부 뭐 서문 쪽으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가라. 제가 하는 절차는 신분증을 내는 것밖에 없었고. 신원 조회도 막 며칠씩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신원 조회요? 응. 아유, 그렇게 안 걸리죠. 아, 무슨 뭐 구조원 그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마다 미리 사전에 주죠, 전화번호. 아침에 이제.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통화 기록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청 실태는 이미 10여 년 전 전직 CIA 요원의 폭로로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도청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미 2014년에 MIT팀이 발표한 게 어떤 기술이 있냐면 두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봉투가 얇기 때문에 미세하게 떨린다고요. 그걸 분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학계에서 발표된 것 수준이 얘를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은 저를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 뒤쪽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잡아서 여기서 무슨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과연 안전한 걸까?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국방부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집무실 건물엔 도감청 방지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PD수첩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포시에서 드론 조종 교관으로 일하는 이영로 씨는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전쟁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행기와 헬기가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오가더니 뒤이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북한의 무인기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한강을 따라 우리 영공에 들어왔고 이후 강화도 인근에서 넉 대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건 여러 차례였지만 서울까지 들어와 실시간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로 들어온 무인기는 서대문, 종로, 동대문 등을 거쳐 서울 도심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하다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와 전투기까지 투입해 추격에 나섰지만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 네이드는 드론 추적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네이드는 탐지 장비잖아요. 이번에도 탐지는 됐지만 식별을 못했잖아요. 그 식별을 뭐로 하냐면은 그 영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이드랑 연계해서 추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현실적인데 굉장히 어렵죠. 당시 북한 무인기는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거기 지금 새잖아요. 저기 저쪽에 보시면 새하고 비행기하고 구분이 안 되죠. 저 정도 거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비행기하고 새하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드론 기술. 북한 무인기 역시 드론입니다. 이미 드론은 전쟁 무기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테러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속도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반경 8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경고하고 무조건 사격하는 울타리가 컸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8km를 하게 되면은 강남이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였던 비행 금지 구역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3.7km로 축소됐습니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민항기의 항로 문제 때문에 한 2해리 정도로 축소된다고 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제공권이 있고 또 레이더 능력이나 감시 능력이나 관제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이루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있습니다. 3.7km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왜 무인기가 용산에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격추를 못했겠어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전부 대도심이. 도심이란 얘기는 뭐냐? 고사포를 쏘더라도 안 맞으면 도시에 떨어져요. 그 탄이. 그럼 누가 피해봐요?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서울 중심부에 있지만 도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주변은 높은 산이라 대공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감시 자산도 되게 중요한데 또 육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저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기서 청와대가 다 보이게 되고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적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몰했을 때 근데 저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저기에 이제 감시 장비들이 들어 있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들은 왜 다들 청와대를 나오려고 했던 걸까? 제왕적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오려 한 건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보와 경호,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 조감도까지 준비해 직접 소개한 집무실 이전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지금껏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보면 강화하셔서 오히려 사용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용산 이전 가능성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고 이전 확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 당시 수도 서울과 국가 원수 방어 임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사항이죠. 사전에 어떤 그 의견 교환이나 또는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친 기억이 없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실로 낙점되자 국방부는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지휘본부 당장 이사하라는 한마디에 분주해졌습니다. 그 두 달이 꼭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는 국방부 직원. 갑자기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부대로 이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긴급 소집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 듣고 아니다 이제. 아니야 거기가 아니다. 그런 곳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이동.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다섯 군데 건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부서들도 짐을 싸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24시간 전시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사령부는 둘로 쪼개져 송파와 과천으로 이동했습니다. 흩어지니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돈을 한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한 곳으로 또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죠. 최초 다섯 군데 흩어질 때도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고
업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군데 두 군데로 모을 때도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죠.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공관 이전도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비서실장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경호처장은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공관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하지만 경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지난해에만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1조 원이라는 것도 저것도 가짜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수없이 말했죠. 517억인가 뭐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만 이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거겠죠. 이건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다. 국방부 이전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 국방부를 안 가고 안 갔으면 생겨나지 안 할 비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실 이전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74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 문이 열리자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그 와일하우스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예쁜 소나무들이 많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 펄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환경도 좋고 적용도 잘 해놓고 뭐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아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좋은데 이 아까운 장소를 놔두고 이렇게 그래서 좀 찬반 여론이 엇갈렸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은 용산에 옮긴 것 자체는 좀 시민들한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안이나 도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았나 하는 거는 와닿은 게 없어서 아직은 들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돈 5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뒤돌아봐야죠. 네. 아니 대통령이 정말 서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연지 1년.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가? 열린 공간만큼이나 소통과 토론이 원활한 사회가 됐는가? 다시 한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